솔트앤비네거 귀뚜라미고요. 풍전무님 거. 그리고 톡식 웨이스트. 세상에서 제일 신 캔디래요. 자,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 하이쭈. 제일 신 캔디 먹으래. 그건 손님 오셨을 때. 침철단 이거 벌칙으로 써야겠다. 그럼. 자, 그러면 침철단용, 침철단용, 전무님 거, 하이쭈랑 이건 내 거. 이건 내가 먹을까? 아, 소영이 거야? 소영이 사실 이런 젤리류 안 좋아해요. 오늘 택배 깡을 해야 됩니다. 택배가 좀온게좀 있거든요. 자, 그럼 택배 한번 까볼까요? 야, 이거 한몇 개월 됐는데. 이거 고덕에서부터 왔었는데. 자, 특이한 해외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장님. 평소에 방장님 유튜브를 즐겨보는 시청자입니다. 이번에 미국 갔다가 대형 곰젤리를 발견하고 1년 전쯤 젤리 삽니다 하고 안 사셨던 게 생각나서 대형 곰젤리, 대형 지렁이 젤리와 특이한 간식 몇개 사서 보냅니다. 방송 컨텐츠로 사용되면 좋겠지만 귀찮으시면 같이 나눠드세요. 귀따라미는 벌레 아저씨가 생각나서 소영이 간식도 넣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여정이었어서 일본에서 사온 먹거리도 같이 넣어 보냅니다.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완숙무강하셔서 90대에도 방송해주세요. 그럼 안녕. 24.99달러의 대형 곰젤리. 전에 이제 그 인터넷에서 봤던 구미 메가베어인데. 근데 이거는 유통기한이 길어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2024년 8월 22일까지 먹을 수 있어요. 탑뷰로 보여드리면, 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를 먹방으로 하기에는 이 젤리가 참 애매하죠. 양이 너무 많아서. 이게 양이 많으면 이게 물려가지고. 한번 기회 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덩이 젤리, 자이언트 구미 웜. 지덩이 젤리도 이만한 39.99달러. 2024년 9월 5일. 비슷하네요, 유통기한. 엄청 큽니다. 실제로 까볼까? 우와! 이러고 썸네일! 한 2년 전에 이런 거 유행했었는데. 아니, 원래 이랬어. 유행했었단 말이야. 거대 먹방, 신기한 먹방. 이것도 다음에 손님 오시면 한번 디저트로. 어우, 젤리향이 미국향이 난다. 자, 이렇게 두 개. 그리고 또 신기한 먹방. Fun walks, write on paper, then eat the paper. 이게 뭐냐면요, 펜으로 종이에다 쓰세요. 그리고 이 종이를 먹으세요. 그래서 이게 과자입니다. 이게 과자 종이. 이거 쓰는 그 펜. 먹는 펜, 먹는 종이. 그래서 쓰고 먹으라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일이 될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광고 같은 데서 막 열심히 싸우는데 옆에 막 외국 애가 이렇게 구경하다. 그러면서 다 같이 막 웃으면서 먹어. 그다음부터. 자, 요거 재밌는 간식을 또 사주셨고요. 그리고 톡식 웨이스트. 무슨 독극물 드럼통 같이 생겼네요. 자, 세상에서 제일 신 캔디. 나중에 먹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벌레가. 이건 이제 전무님 주식인데. 전무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건 다른. 아, 써놓으셨네요, 여기다. 풍전무님 거. 이거는 베이컨 치즈 귀뚜라미고, 이거는 솔트앤비네거 귀뚜라미고요. 전무의 입맛을 알수 없기 때문에. 아, 이거 일본에서 사신 거. 일본에서 사신 간식. 2024년 11월까지. 이거는 2024년 10월 18일까지. 이건 뭘까요? 소영이 거. 아, 소영이 것도 챙겨주셨어요. 이건 2026년. 먹으면서 껌같이 되는 건가 보다. 그리고 캔디 팝핑 보바?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바본데? 팝핑 바보 아니야? 뭐 빨아먹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젤리. 그래서 이걸로 여기 꽂아가지고 이렇게 약간 젤리를 음료수처럼 마시는 젤리. 자,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 하이쭈 24년 10월까지. 하이쭈 하나 먹어야겠다. 마이쭈가 하이쭈 따라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멜론을 메루나 때문에 초록색으로 표시하는데 일본은 요 살구색으로 표시하잖아. 제일 신캔디 먹으래. 그건 손님 오셨을 때. 침철단 이거 벌칙으로 써야겠다. 와오 마이 갓. 아, 이거 침착맨님이라고 써있네요. 톡식 웨이스트 슬라임 리커. 아지신 초콜릿바예요. 사우어 필드 밀크 초콜릿바. 아시겠죠? 신거 시리즈. 침철단용. 그리고 이거는 블루 라즈? 블루 라즈가 뭐예요? 라즈베리? 아, 블루 라즈베리. 이거는 스트로베리. 이거는 침철단용. 자, 그러면 침철단용, 침철단용, 전무님 거, 하이쭈랑 이건 내 거. 이거 침철단용, 이거 침철단용, 이건 내가 먹을까? 이거 침철단용. 서로 편지 써주고 먹기. 어때? 재밌겠다. 서로 편지 써주고 먹기. 아, 소영이 거야?
소영이 사실 이런 젤리류 안 좋아해요. 그리고 두부 요리 같은 라면 같아요. 이게 한 진짜 최소 6개월 넘었거든? 거의 한 1년 가까이 됐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이제야 개봉해봅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다음 선물. 시청자분이 직접 그린 침착맨 그림입니다. 침착맨 로고를 직접 페인팅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자, 다음 거. 아, 그림끼리 붙었네. 침착맨 성경팍 행복하세요. 2024년 4월 28일 유기화학 공부하며 저한테 사인을 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팝업에서 주신 거라서 최근 겁니다. 침착맨 이말년 이병건님께 안녕하세요 침착맨님. 저는 2021년도부터 방송을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 4년차 침순이입니다. 처음에는 썸네일만 보고 웬 아저씨가 있어 꼴배기 시루미라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는데요. 우연히 쇼츠로 당신을 접한 뒤 속절없이 빠져버렸더랬죠. 각자가 나름의 고충과 고민을 갖고 있지만 침착맨님을 보면 현실의 고민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파민에 중독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어머니가 70년대생 인데 어머님께도 영상을 추천해드리며 같이 침착맨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명해질 거라 제 사인과 명함을 동봉합니다. 지금 대한체육회에 소속된 스포츠 마케터로 활동하고 있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작은 챌린지나 응원 영상을 제작하고 싶습니다. 대한세팍타크로협회와 협업 중이고 매력적인 종목이니만큼 침착맨님께서도 꽤나 즐기실 것 같고요. 편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세팍타크로 몰라요? 족구 같은 거예요. 족구 같은 거. 옹박처럼 해요. 다 하는 거 보면 이 태국이 종주국이라 스티커도 제작해서 수제 스티커. 자, 아무튼 감사하고요.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침착맨 침숭이 그림을. 이건 다른 분이 그린 거예요. 아까 그분이랑 다른 거. 세팍타크로랑 달라요. 안녕하세요 침착맨님, 즐거운 추석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에 침착맨님의 가청자 스튜디오에 꼭 가고 싶어서 PC방에서 티켓팅 했지 뭐예요. 제 컴퓨터가 너무 낙후돼 있어서 이 컴퓨터로는 도저히 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제 진심이 하늘에 닿은 걸까요? 동남풍을 빌던 공명의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던 끝에 제가 방장님을 위해서 지갑을 벌리게 됐습니다. 작업실에서 혼자 그림을 그릴 때마다 엄습해오는 불안감과 외로움이 있는데 너무 큰 힘이 되었고요. 창맨의 전성기 시절을 그려봤습니다. 창맨의 얼굴을 여자친구 얼굴보다 자세히 잘 그리는 모습을 보며 여자친구는 내 남자친구가 나보다 털보 아저씨를 더 좋아한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시간이 나신다면 한번 인스타도 놀러와주세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요거 짜잔. 갤러리 열어도 되겠어? 1층에다 갤러리 해야겠어? 뻥이야. 자, 편지는 나중에 따로 또 모아서 할 거고요. 자, 훈훈한데요. 자, 다음. 아, 이거는 제 진짜 오랜 시청자죠. 국밥집 사장님 정구님이 일본 갔다가 아, 내가 이거 안 보내도 된다니까 표공을 또 사주셨어요. 이거 방송에서 공개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택배 깔 때 그냥 겸사겸사 같이 좀, 이거 아니면 제가 안 까가지고 껍데기를. 자, 방송 중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공. 제가 또 요즘에 킹덤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나서 하나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표공 나올 때가 전성기였죠? 말도 안 돼. 본능형 장군이래. 그런 게 어딨어. 뭐 견문색이야 뭐야. 이 표공이라는 사람이 본능형 장군인데, 본능형 장군이 뭔지 알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싸우는데 그냥 촉이 와. 어? 저리로 가면 길이 뚫릴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초능력으로 싸우는 장군들이 있어요. 그걸 본능형 장군이라고 그래요.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설정이에요. 이유는 없어. 그냥 저기 가면 뭔가 촉이 와. 와, 미쳤는데요. 우와, 완제품이야. 조립 안 해도 돼. 어, 가면. 표공의 가면. 이 표공의 가면을 엄지에다 씌워봐도 될까요? 와, 본능형 코. 우와, 개멋있어. 와, 미쳤다. 퐁. 야씨, 여기 보니까 한 마디 반이니까 한 마디 반에다 놓자. 와, 이 표공의 이 거북이 갑옷. 가면도 씌우자. 우와, 만화처럼 딱 눈이 보여. 우와, 미쳤어. 미쳤고요. 이리야. 와, 멋있다. 그리고 여기 방패가 긁힌 자국. 다음, 수제 피규어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장님, 클레이 스탑 모션을 주로 만드는 주물맨이라고 합니다. 작업하며 늘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도깨팔과 침숭이 피규어를 만들어 보았는데 부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배가 제때 전달이 된다면 가청자 스튜디오 초대석에 한자리 만들어줘잉. 안된 말고 흐흐. 피규어 옮기실 땐 가급적 하단 받침대를 잡아주시고요, 배지는 직원분들과 소형량과 나눠 가지세요. 스티커가 있네요. 이런 스티커, 배지도 있고요. 짠. 오, 가와이 배지 종류별로 아주 귀엽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있고요. 자, 수제 피규어 조심히 꺼내주세요. 야, 씨, 미쳤는데요. 야, 이게 피규어야, 수제 피규어. 야, 이거 구찌 의자. 그래서 요거를 꽂으면 와, 완성이 됩니다. 미쳐버렸는데. 요거 그걸로 봤었거든요? 그 올리신 거? 글? 근데 실물로 보니까 훨씬 멋있다. 그리고 도깨팔 액자, 감사합니다. 너무 이쁜데? 와, 이거 봐. 이것만으로 이미 폭력적이야. 와, 미쳤네. 침착맨 얼굴 가죽 벗겨진 거 봐. 와, 이 그로테스크한 인간 가죽이 벗겨져가지고 너무 잘 만든다. 감사합니다. 와, 생각난 김에 요것도 깎아요? 철인 28호가 이게 왜 있지? 누가 주셨는데? 누가 주셨더라? 아, 나 이 파츠 많은 거 싫어. 철인 28호. 와, 이 설정. 갇혔어요. 철인 28호가. 우와, 개 무거워. 와, 이 철이야, 철. 미쳤다. 어이, 초합금이냐고! 설명서 봐야겠다. 자, 2번. 철인 28호에게 팩을 씌워주세요. 자석으로 파싱. 그리고 이게 열려요, 뒤에가. 와, 위에 열려서 여기에 뭐가 있어. 이 안에 디테일 뭔지 모르겠지만 구현도 돼 있다. 아, 이것도 뜯고 팔 뺄 수 있어요. 그리고 기생수를 붙이면 지지지지지 박살난 철인 28호. 그리고 줍쇼 이렇게 한 다음에 딱 올려놓을 수 있어. 이게 실제로 이제 그 무선 조종하는 거예요. 실제로 로봇한테 타는 게 아니고. 이게 만화가 앞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애기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게 또 왔어요. 야, 이건 뭐. 제가 택배를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는데 또 어마어마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이자 침투부를 사랑한 시청자입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방장님께서 교동이를 언급해주셔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산리오 코리아를 다니고 있거든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광고 목적 없는 순수한 팬의 마음입니다. 진짜임. 동상고 후배로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헬로키티 50주년 전시회 티켓입니다. 절대 광고가 아니고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안 그래도 쏘영이가 관심 있어서 한번 가볼까 이랬는데. 제발 저에게 교동이를 주세요. 자, 지금 여기 옆에 비린내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비린내 어쩔 거야? 자, 한교동 물병. 한교동 너무 귀엽죠? 아, 이 비린내. 비린내 어쩔 거야? 그리고 한국에 볼빨간 사춘기가 있죠? 일본에는 볼빨간 한교동이 있습니다. 아, 볼빨간 한교동. 배를 꾹 양보리 발굴의 멜로디가 나오는 한교동. 인형의 홀로그램 키링과 반짝반짝 아크릴 키링을 연결해서 나만의 네임택을 만들어 보아요. 이 비린내 어쩔 거야? 어이, 스튜디오가 수산시장이냐고. 자, 다음. 초등 매일 한자 인력. 아, 요거는 교동이는 아니네요. 산리오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야, 인력을 초딩들 써? 아, 폼폼풀이네. 바깥 외 쿠로미의 한일. 사자성어도 있어요. 좌정관천. 우물 안에 들어가서 하늘을 본다. 자, 이런 식으로 급수 8급에서 4급 한자도 연마할 수 있는 초등매일 한자 인력. 근데 이거 진짜 도움 돼요. 한자 문화권에서 한자 공부하는 거 진짜 도움 됩니다. 그리고 매일 맞춤법 인력. 이것도 이제 뭐 맞춤법 맞추는 뭐 인력이겠죠? 침사옥 비품이를. 이것도 헬로키티 그 스티커로 썼어요. 자, 이거는 건전지. 미친 거 아니야? 한교동 건전지도 있어. 한교동 건전지야 이거. 개 귀엽다. 이거 AA 건전지 같은데? AA. AA다. 그리고 이거는 보관한 거. 약간 필통? 필통 같은 거? 그리고 한교동 파우치. 요즘 인싸들은 한교동 파우치 씁니다. 이 비린내 세트. 그리고 한교동 라면입니다. 인스턴트 라면. 한교동 인스턴트 라면. 그리고 한교동 빗입니다. 머리를 해조류 냄새나게 빗어보아요. 자, 한교동 웻 와이프스. 이거 뭐야? 웻 와이프스가 뭐예요? 물티슈. 아, 여기다 담아서 하는 거야? 이거 써보자.
실제로 물티슈를 넣어서 쓰는 거야. 어? 나 이거 쓸래. 우리 물티슈 쓰잖아. 한겨동 물티슈 할래. 개같은 굿즈 왜 이렇게 많니? 아니 개같은 굿즈가 아니고 이쁘잖아요 한겨동. 어 이미 들어있네. 자 다음 한겨동 머리띠. 아 이거 무슨 세안할 때 머리카락 내려오면 안 되니까 농구할 때나 세안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교동이 매니아들은 이렇게 교동이를 써야지만 하루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한겨동 쓰레기통. 책상용 쓰레기통으로 보이죠. 비린내 나는 건 여기다 버려주세요. 그리고 한겨동 파우치. 너무 귀여운데 이거? 이거 약간 여행 갈 때 위생용품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 그리고 헬로키티 모자를 쓴 자기가 헬로키티인 줄 아는 한교동 인형. 그리고 교동 묶음. 여러 가지 교동 인형들을 모아보세요. 그리고 교동 가면. 하스 썸네일 어그로용이래.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보통 이제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쓰고 있죠 고수들이. 그리고 한교동 결제 도장. 자 앞으로 저 결제 도장 한교동으로 합니다. 자 서류 갖고 오세요. 자 서류 갖고 오세요. 서류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통과 통과 통과. 결제했으니까 가져가십시오 서류. 그리고 교동 바구니. 교동 메시 바구니. 그리고 한겨동을 이걸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들어보세요. 요거는 클립으로 해가지고 뭐 아무튼 한겨동을 해보세요. 와 이거 글자 글자에 띄어가지고 자기 이니셜 뭐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여기다 키링 이거 붙이세요. 오 한겨동 이 별 이거 꽂는 거 이거 진짜 좋은데? 소영이 핀 필요한데. 그리고 인형한테 한겨동을 입혀보세요. 한겨동 옷 프렌즈 배지를 한번 붙여보세요.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그리고 한겨동 인형 한겨동 부들부들한 버전 한겨동. 그리고 각종 한겨동 키링. 아 나 이거 필요해. 자전거 그거 필요해요. 나 자전거 안 그래도 이거 없어가지고 자전거 이거 꽂아야지 한겨동으로. 네 산리오에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겨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겨동 바구니 끝이 없어. 아직도 엄청 남았어. 그리고 한겨동 우산. 한겨동 우산. 와 온 세상에 한겨동이에요. 다 파래졌어 스튜디오가. 그리고 한겨동 한겨동 방석. 야 온 세상에 한겨동이야. 한겨동으로 둘러싸였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한겨동으로 둘러싸였어요. 살려주세요. 자 마지막 요건 한겨동이 아니에요. 마지막인데. 야 이거 미쳤던데. 산리오 캐릭터 1군들 포차코. 그리고 크로미 마이 멜로디. 그리고 1군에 당당하게 입성한 한겨동. 야 이거 진짜 이렇게 한겨동 월드에 오니까 너무 지금 기분이 좋고요. 이 기분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필통이랑 다 한겨동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 지금 실제로 몇 개는 지금 실제로 바꿨고요. 결제 도장하고 뭐 키링하고 몇 개는 실제로 바꿨습니다. 도라에몽은 심영탁님이라면 한겨동은 침착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언박싱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택배도 개봉해주시나요? 1시쯤 도착했대요. 1시쯤 도착했다고요? 1년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막 도착했으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운 좋게 10대쯤에 막 도착하면 1년 기다리면 1등이겠네. 부럽다. 아무튼 선물 감사하고요. 감사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